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? 아니 애들이 잘해 보니까. 아, 그러니까 처음에 두 골 딱 박아놓으니까 쉽게 쉽게 가는 거죠. 근데 원래 초반에 이게 첫 골이 몇 분에 나왔죠? 10분 내에 그 10분 내에 나오면은 이게 진짜 이게 분위기가 좋게 돌아가면은 너무 좋은데 이게 초반에 골 넣으면 이게 또 안 좋을 수 있어요.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또 생기거든요. 근데 만약에 4연승에서 초반에 골 넣었어. 그러면 본인들도 모르게 뒷구문이 빼게 돼요. 이걸 지켜서 이기고 싶다는 생각에. 네.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분위기가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골이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100으로 넘어간 거죠. 인천은 좀 아쉽긴 해요. 초반에 좀 너무 집중을 못한 게 아닌가. 그러면 보면 요즘 에드가가 이제 4경기 연속골까지 넣었고 지난 인천전 때는 못 넣었지만 에드가 같은 선수 어떻게 막아야 돼? 근데 그 전에 참 다행인 게 세징야가 초반에 막 이끌고 가다가 세징야가 이제 꼬꼬랄 때쯤에 에드가가 돌아왔다는 건 진짜 그거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에드가가 돌아왔고 세징야가 다시 부상으로 지금 부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거의 공격이 이제 다 된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연승 7연승은 가능할 것 같고 에드가 같은 스타일은 키도 커요. 그 친구 190이 네, 키도 큰데 진짜 그 선수가 등지잖아요. 저도 신장이 큰 편인데 그런 선수가 등지면 볼 진짜 볼도 안 보여. 그리고 이제 타점도 높고 상남의 물리치처럼 몸이 이렇게 막 거대한 것도 아니고 진짜 잘 빠진 네, 신장 잘 빠진 포스트형 센터포드 네, 딱 9번 스타일.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신체 조건 좋고 점프력 좋고 발밑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막기 정말 어렵죠. 그런 상태에서 지금 컨디션도 좋아. 이러면은 뭐 대구의 지금 성적을 딱 에드가가 반영해주지 않나. 아. 네. 또 뭐 기사들이나 여러 뭐 의견들을 보면은 베테랑 뭐 이용래라든지 이근호 이런 선수들의 헌신 이런 꼽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. 건호가 제 후배라서 건호랑도 뭐 많이 연락을 하는 거 아니면 뭐 김우랑도 연락을 주고 받지만 초반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그래도 이제 자리를 잡아갔고 천만 근호도 천만 다행인데 용내가 있고 또 용내도 근호가 있어갖고 서로 손 잡은 친구가 있어갖고 이제 그나마 지금 그나마 그리고 이제 다행이에요. 팀 분위기가 좋아갖고 다행이지. 만약에 팀 분위기는 안 좋으면은 베테랑들이 또 막 나 때문에 그런가? 왜 베테랑들이 내가 나가야 되나? 그러니까. 내가 뭐 애들 뭐 진짜 소고기라도 사줘야 되나? 막 그럴 분위기인데 지금 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고 이렇게 안 좋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. 대구도. 근데 이 진짜 용내, 근호 또 뒤에서 묵묵히 좀 베테랑으로 헌신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구의 성적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이제 베테랑 선수들도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용료도 지금 뭐 풀타임 말이 프레임 코치지 지금 뭐 다른 선수가 더 많이 뛰고 있는데 뭐 아 그러니까 아 최근 경기 한 경기 지지난 나오는 거 결정하고 최근에 이제 네 경기 중에 결정한 거 빼고 세 경기 풀타임을 뛰더라. 네, 용내가 그게 좋아. 용내가 그러니까 게임 뛰면은 안 보여요. 이게 우리가 중계전 봤을 때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같이 뛰었을 때 되게 도움이 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. 딱 용내가 그런 스타일이에요. 아. 앞에서 끊어줄 거 끊어주고 뿌려줄 거 뿌려주고 그리고 힘들 때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딱 이용내 선수인데 지금 딱 그 역할을 대구에서 용내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은 뭐 또 이제 대구 여러 가지 상승의 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. 아, 저는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니폼이 봤을 때 너무 이뻐. 딱 봐도 운동장에서 봐도 이 대파괴라고 하잖아요. 운동장도 너무 잘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서 그들이 입고 있는 하늘 색깔 그 유니폼도 너무 이쁜 거. 유니폼 예쁘지. 유니폼이 이 또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이제 굉장히 활동성도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. 잘은 모르겠는데. 이거 수비의 핵 홍정훈 선수가 좀 전반에 또 일찍 나갔어. 그러니까는 홍정훈 선수도 그렇고 세징야 선수도 그렇고 에드가 선수 부상에서 돌아온 에드가 선수도 그렇고 주축 선수들이고 베테랑 선수들이란 말이에요. 이 선수들은 뭘 하냐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 큰 부상이라고 치면은 본인이 한 7-80 들어가면은 본인이 알아요. 내가 여기서 5분 10분 더 뛰면은 이게 100으로 끊어진다는 거. 100으로 진짜 큰 부상이 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손을 들고 나오는 게 맞아요. 그게 본인이 일주일만 쉬어갖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이게
10번 그래 내가 우리 팀 10번 남았으니까 내가 참고 뛰자 그러다가 진짜 본인한테 6개월 7개월이 걸릴 수 있는 부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. 근데 홍정무 선수나 세진이 선수나 에드완 선수가 감은 있는 거지. 게임도 많이 떴고 경험이 많은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대구 구단 관계자랑 좀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 중에 이제 선수가 좀 불편함. 왜냐면 이게 또 다쳤던 부위고 두 번이나 또 10대인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장기 아웃이 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아 조금 불편하고 좀 불안해서 경기 중에 이제 바로 교체 요청을 했던 거고 뭐 구단 측에서도 그래도 한번 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싶어서 어차피 검사했고 아 오늘 검사했고 이제 내일 화요일날 결과 나오면 뭐 좀 알려주겠다고. 그치. 일단 제주 원정 게임만 딱 잡아서 6연승 하면은 뭐 본인들이 이제 구름 위를 지금 걷는 느낌으로 갈 텐데 언니 구름에 떠 있는 거지 뭐 제주 잡아버리면은. 예전승이었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전무에서도 그 이상도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간 포항에서도 5연승이 있었어요. 와. 근데 그 포항은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그때는 연승수당이 있었거든요. 연승수당이 올라가는 거야. 이렇게 승리를 하면은 한 게임 이겼을 때 얼마 두 번째 게임 때 첫 번째 게임보다 얼마가 올라가 있고 막 계속 올라가요. 아 그러면 뭐 기억할 수밖에 없죠. 그러면 기억할 수밖에 없죠. 통장 내역보면 알 수 있잖아. 매점이 있구나. 통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막 이제 야 오늘 이겨야 돼. 이거는 지구 이기는 게임이랑은 또 틀린 거야 이거는. 다섯 번째 게임은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는.